네. 색깔이 6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다 한 겁니다. 여섯 가지 색상만으로 70여 개나 되는 작품을 만들었다니. 그럼요. 그 과정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바탕을 칠하듯 테이프를 종이 위에 붙이고 그리고자 하는 큰 틀을 따라 잘라준다. 테이프를 자른다고 생각하면 밑에 도화지까지 잘리는데 저는 테이프를 벤다고 생각하고 칼로 오리면은 장인이십니다. 2년간의 쌓은 내공으로 밑에 깔아놓은 종이엔 칼자국 하나 내지 않고 테이프만 자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번엔 섬세한 작업에 돌입. 아저씨만의 전용 팔레트에 테이프를 붙이고 한 조각씩 잘라준 후 미리 만들어 놓은 큰 틀에 옷을 입히듯 덧붙여주는데. 맞네요. 장인 정신으로 무장한 아저씨의 손길을 수십 번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막 부화한 병아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조각씩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이니 완벽한 질감 표현은 물론 타조 깃털의 촉감까지 느껴질 정도. 정말 테이프로 못 그리시는 게 없네요.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수집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창작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실력이 이 정도다 보니 명화를 그대로 재현해내 복사판처럼 만드는 건 이제 쉬운 죽 먹기라고. 파트를 금방이라도 고 스톱을 외치고 싶은 요 작품. 어느 쪽이 작품이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 오른쪽이 진짜래요. 우와. 아, 벌써 났어요? 저희 거다. 제가 세상에 이런 예청자인데요. 꼭 여기 함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니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 못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떼고 또 다른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예? 이거 떼고 또 다른 이름 붙이면 돼요.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출연하셨으니 영구 보존하는 걸로. 그러시면 안 되지. 2년간 테이프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다른 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을 발굴해 작품에 응용 중이라는데. 테이프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붙였다 뗐다도 하고 잘못되면 수정도 합니다. 탈 부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이용해 새의 날갯짓을 표현, 정지 상태가 아닌 움직임이 가능한 작품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독수리가 저래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는 모습을 재현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작품 세계에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단 6개뿐인 색상. 저로서는요, 색상이 다양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살색이 있으면은 사람이나 호랑이나 표현을 해볼라 해도 색깔이 없어 못하고요. 이게 지금 나무가요. 아, 이게 나무예요? 예, 예. 밤색이 있었으면은 나무 표현을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녹색으로 대체했습니다. 한정된 색상 때문에 색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허락하는 선에서는 과감하게 색을 표현해내고 있었다. 게다가 직선의 테이프로는 표현하기 힘든 곡선으로 입체감까지 살리니 테이프 미술계의 거장으로 등극. 작품에 빠져있다가도 이맘때면 꼭 찾는 곳이 있다는데. 테이프 맞죠? 어떻게? 테이프는 좀 더 개수가 채워져야 마음이 편하고 좀 모자라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구하러 갑니다. 심신의 안정과 작품의 번영을 위해서 수시로 테이프 확보에 들어간다는데. 긴장이 있어야 돼. 재미 없으신 분들은 항상 불안해하세요. 노트북 테이프만 필요합니다. 다른 테이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로지 전열 테이프에만 올인. VVIP. 담는 양도 어마어마한데. 몇 개 정도 사신 거예요? 한 150개 정도 샀습니다. 150개? 예, 예. 와. 네. 아니, 이 정도 양이면 예. 얼마큼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15일 정도 씁니다. 대작 같은 거 할 때는요. 이거도 모자랍니다. 더 씁니다. 비었어요. 밑바닥을 드러내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희 가게에 있는 전기 테이프는 우리 선생님께서 다 사가신 거죠?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장